연희씨가 가수 데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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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는 중이에요. 좋아요. 오늘 노래 많이 부르네요. 티비거리야? 네.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아름다운 제주의 바다를 보며 달리다 보면 만나게 되는 작은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인도식 정통 커리를 느껴보고 싶다고요. 작지만 글로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곳. 티벳에서 온 다와치링 씨가 운영해 카레져요. 인도랑 티벳식 양념을 좀 섞어서 맛있게 좀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고향 맛이 나오기 위해서 좀 만든 인도예요. 매콤하고 좀 달달하기도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예. 항상 밖에 있으니까 고향 좀 보고 싶을 때도 좀 느낄 수 있는 예. 제주에서 고향의 맛을 구현하는 다와치링 씨. 제주에 온 지 어느덧 5년 차에 이르렀는데요. 인도에서 공부를 하며 지금의 한국인 아내를 만나 제주로 오게 되었대요. 원래 저 기프트카의 주인공으로 선발되면서 고향의 맛을 전하는 카레 전문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을 고민하다 개발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카레롤. 난이의 고기와 채소를 얹고 인도 카레를 끼얹어주는 음식입니다. 냄새 나는 것 같죠? 저거 지금. 마살라는 인도에서 가져왔고 양파랑 토마토는 다 제주산으로. 예. 이거는 제주 돌문어예요. 제주를 딱딱한 게 좀 넣고 싶고 좀 카레랑 좀 맞추고 싶어서 돌문어를 넣었습니다. 고향의 음식인 카레에 마음의 고향 제주를 녹여낸 다와치링 씨의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맛있겠다. 여기 딱 보니까 아까 제가 만들 때부터 이 지금 이게 뭐죠? 네, 롤이에요. 롤. 네. 이 롤이 너무 맛있어 보였거든요. 네네. 이 안에 지금 뭐 흑돼지도 들어가 있고, 뭐 야채랑 뭐 소스랑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카레도 들어갔고요. 저희가 이거 안에 들어가는 건 다 제주산 제주를 좀 특히 좀 내고 싶었거든요. 항상 여기 와서 제주에서 살고 있는데 제주 뭐라고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주산 뭐 야채든지 고기든지 특히 흑돼지가 유명했잖아요. 제주도는. 그쵸. 그래서 흑돼지도 좀 넣고. 네. 카레 향이 은은하게 퍼져요. 그렇죠. 뭔가 되게 꽉 찬 느낌이에요. 입안에. 문어는 좀 또 고향 음식이니까 마늘 넣어드려야죠. 네, 듬뿍 넣어주세요. 제가 맛을 볼게요. 네. 일단 카레가 너무 부드러워요. 네. 야, 제가 이 카레를 한국은 이 맛이 좀 맞게 하려고 하다가 1년 걸렸습니다. 무려 1년에 걸쳐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카레를 연구해왔다는 다와치링 씨.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는데요. 밥과 난이 함께 구성된 세트로 찍어 먹어도 비벼 먹어도 맛있는 두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레는 난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커리를 먹었는데요. 네. 그 티베트어로 네. 맛있다라는 네. 말이 뭔지 궁금해요. 아, 네. 티베트어로 맛있다라고 하면 심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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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티벳 아저씨 네. 커리 정말 심푸드.